아, 이제 그럼 투표하자. 김여돌이 됐으면 좋겠다. 뭐야, 5%? 또 동점되는 거 아니겠지? 초롱이가 됐으면 좋겠다. 6표. 그린이가 됐으면 좋겠다. 5표. 뭉치가 됐으면 좋겠다. 8표? 뭔 소리예요, 지금? 아니, 저 10명이면. 기꺼날래요. 그냥 초롱이한테 줄래요. 저는 그냥 그린이에요. 그럼 뭉치가 4표가 되네. 자, 1등으로 많이 받은 애가 일단 초롱이. 초롱이 반장. 반장은 뭘 해야 되죠? 칠판 지우고, 그런 우유 나르고, 스티커 잘 선생님 붙이는지 보고, 그다음에 부반장이 그리네. 그린이랑 여돌이네. 두 명이거든. 근데 여돌이는 부부반장, 그린이는 부반장.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반장 선거는 끝났고요. 다들 된 친구들한테 박수. 초롱이 박수 안 치나? 제가 일단 붙여드릴게요. 누가 됐죠? 초롱이 됐어? 나 초롱이 하나 붙여줄게. 선생님, 저두 왜? 개 붙이고 그린이 여덟이 한개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아, 왜요? 그린이 거의 탈락시킨다. 뭉치로 해버린다. 한 의미가 없잖아요. 여돌이. 자, 잘했어. 자, 수업하자. 다들 앉아. 자, 이제 국어 수학 시간이네. 상춘데요. 수학이다. 네? 수학이야. 오늘 수요일이다. 자, 다들 앉으라고. 수학한다. 오늘 2학년 1학기 일단은 나나 정말 못하는데. 2학년 1학기 수학을 배울 거야. 2학년 일반 선생님이 푸는 아니고요. 문제 맞추면 스티커 2개. 되게 어렵거든. 학원에서 다들 배웠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저 한다. 학원 안 다녀요. 됐어. 그냥 대충 넘어가. 저 약간 똑똑하죠. 자. 나나는 10개 다녀요. 나무가 열 그루 심어져 있다. 그럼 X 값의 의미는 양형 거 맞아요? 맞아. 소인수분해. 저요. 초롱이 해볼래? 네. 자, 푸는 과정 적고 설명해봐. 나와봐. 내가 반장 먹었어. 반장 값을 해야지. 초롱아, 이거 옷에 묻으면 네 몸, 아! 야, 네 몸에 묻으면 안 지워진다. 나무가 열 그루 있잖아요. 영구루? 열 그루 있잖아요. 열 그루는 즉열 그루를 말하잖아요. 근데 X 값은 그럼 열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X 값은 10 줄여서 열. 열로 열. 열이 뭔지 알죠? 10. 그래서 너무 낙서를 한. A 값에 B 값, 즉 X 값과 같다. A 값이 6이에요. B 값이 4. 4 더하기 6은 10. 그래서 10그루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찍었지, 너. 되게 비슷해서 스티커 하나만 줄게. 일단 잘했어요. 만약에 저 진짜 알, 잘했어요. 붙여준다.
자, 풀어볼 친구. 저요. 누구야? 망, 보보, 누구더라? 나. 나나. 아, 나나요. 나나야. 나 못해. 제가 이거 배웠는데. 식. 이거잖아요. 어, 어, 맞아.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이거 사기 아니야? 왜 그래? 보이스 비즐이야! 이마에 넌트 대다잖아! 왜 저래? 아니, 이거 사기예요! 답이 이상해요! 1500만 원 뜯겨 나가요? 한 글자에 1억. 1500. 그루요.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무슨 답이 다 비슷해요. 자, 답을 알려줄게. 그럼 좀 쉬운 걸로. 아, 선생님 2학년이 푸는 게 아니에요. 중2가 푸는 거 아니에요. 중2도 안 풀어. 중3이 푸는 거 아니야. 이번에 좀 쉬운 거 보지 말라. 2학년 더하기 배우지 않나? 자, 적고 있다. 되게 쉬워. 덥쌤 뺄쌤이야. 하지 마. 야, 보지 마. 맞다, 시간 흐르고 있네. 잠깐만요. 자, 내 꿈이 뭐예요? 사람 이름. 저요! 저요! 여돌이 일단 나. 아, 저요! X값을 구하는 거죠. 어. 뭔 소리? 아니. 10 빼기 5죠. 어, 맞아. 아. 8. 땡, 틀렸어. 저요! 저요! 아! 저요!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땡.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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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봐! 가위바위보! 뽀! 아. 열, 10 빼기 5는 5죠. 그래서 아무것, 어, 아니야. 아니요! 알았어, 아니. 잘했으니까 하나 붙여줄게. 아하. 초롱이 다득점인데. 나이서. 근데! 푸우 집중 진짜 잘한다. 다섯 개 붙여줄게. 아니, 이거 사기예요! 아, 저도 집중 잘했어요! 난 아기푸 하나. 왜 저래. 아, 아기푸라서. 선생님,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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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아기 부한테만 주는 게 어디더요? 저도 시청 잘했어요. 너는 일곱 개 붙여주면 되겠네. 네. 왜요? 문제 아까 풀라 했잖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맞춰볼게. 선생님 또 문제 내주세요. 숫자만 바꾼다. 선생님 가위바위보로 하기. 자, 150. 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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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니야, 선생님 보드 가위바위보! 아니야! 누나! 한다요. 줘요! 42개!
아니 틀렸어. 초롱이 해. 저요. 150 빼기 108은 즉 10 빼기 8과 같다. 2. 그 중에 40을 더해서 42개. 아닌데. 저요. 180개. 정답. 아니. 알았어. 너네 둘 다 맞췄으니까 붙여줄게. 그래 나 서둘러. 아니. 이 그림을 왜 붙여. 되는 한 거 없잖아요. 집중을 잘하니까. 어, 초롱이 하나 뜯어야겠다. 왜? 왜 내 맘이야? 아, 야, 이 그래. 너 떳떳하면 말해봐. 너 한 거 있어? 알잖아. 초롱아, 왜 애를 울려? 왜 애를 울려? 야, 그만 찍고.